이제 팔다리 조립을 할 텐데요. 일단 팔을 먼저 할 거예요. 팔에는 솜을 뭐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요. 손끝에만 살짝 솜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솜만 좀 빵빵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솜을 넣어 주시고요. 위쪽은 솜을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되게 솜을 넣어 주시고요. 반대쪽도 손끝에만 살짝 솜을 넣을게요. 위에는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얘는 여기 좁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마감 한 대가 아래쪽이고요. 여기 시작 한 대가 위쪽이에요. 여기에서 손 위치 한번 볼까요? 여기 갈라지는 경계선에서 한단 아래쪽에 동그랗게 손을 달았거든요. 일단 이 위치를 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둬요. 손이 달릴 위치를. 대략 여기네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단, 16단이에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단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반대쪽도 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손이 달릴 위치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세요. 좌우 대칭이 되도록. 그런 다음에 속에다 와이어를 넣을 거거든요. 와이어가 몸통을 통과해서 좌우로 가니까 대략적으로 길이를 맞춰주고, 한쪽 끝을 약간 여유 있게 잘라주셔야 돼요. 오므려서 줄 거니까. 이렇게 오므려 주시고요. 이렇게 찔러 넣어주세요. 여기서부터 반대쪽까지. 잘 펴서 찔러 넣어주세요. 히, 한 번에, 안 돼,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 바느질 할 가운데 부분에다가 팔이 통과하도록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 좌우 끝은 다 이런 식으로 오므려 주셔야 돼요. 길이 한번 맞춰보고, 오므려 주세요. 또 너무 길게 남겨놓으시면은, 얘가 자꾸 겉으로 삐져나오니까, 길이 살짝 짧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몸통을 통과해서 와이어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손을 이렇게 끝에다 끼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하시는데요. 얘는 납작하게 접어서 바느질 하시는 게 아니라, 와이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 둘레 따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밑에 우리가 수성펜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고개를 따라서 이렇게 둘레를 바느질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침질로 해주시면 돼요. 한코한코 이렇게 실을 꼭꼭 잡아당겨 주세요. 자, 계속 진행할게요. 이렇게 해서 둘레를 바느질 해주세요. 이렇게. 실을 꼭꼭 잡아당겨가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남은 실은 이렇게 등 뒤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을게요. 한쪽 팔은 됐어요. 아직 눈이 없어서 눈코가 없어가지고 되게 괴물 같아 보이는데요. 자, 반대쪽 팔도 같은 방법으로 달아줄게요. 이렇게 발을 껴서
여기 그림 밑그림 그려놓은 둘레를 따라서 이렇게 수성펜으로 그리셔야 돼요. 수성펜은 물로 이렇게 닦으면 지워지거든요. 사인펜 이런 걸로 하셨다가 또안 지워진다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위치 같은 거는 수성펜으로 표시해 놓고 하셔야지 인형이 밸런스도 예쁘게 잘 맞고 해요. 귀찮더라도 그 과정 빼먹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마지막 한 코까지 총 6코니까 바느질 할 거리는 많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 끝나면 같은 아까 나왔던 그 구멍으로 같이 이렇게 나와서 양쪽 실을 묶어주세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묶어 놓으면 실이 풀릴 일이 없겠죠. 이렇게 해서 남은 실은 너무 기니까 잘라서 속으로 다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팔이 완성이 됐어요. 짜잔. 아, 이게 눈, 코, 입이 없으니까 괴물같이 됐네요. 그 다음에, 팔 다는 거 했고요. 여기서 끊어서 다리 다는 거 할게요.